안녕하세요, 메딕입니다. 자, 오늘은 나비고기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. 오늘은 150cm 나비고기 수조를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. 초기 락 세팅한 모습이고요. 조명은 250W 메탈 등 2개와 T5 등 4개를 사용했었습니다. 강력한 스키밍과 여과력을 지향하는 수조였고요. 락 세팅은 나비고기들이 헤엄칠 수 있는 공간과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해서 빙빙 돌면서 놀거나 몸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세팅했습니다. 사료를 주는 곳을 정해놨었기 때문에 바닥에도 아이들이 먹이를 찾아 먹거나 먹이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조절해둔 것이고요. 이렇게 락 세팅을 하고 6개월을 물만 돌렸습니다. 물을 잡는다고 하죠. 그렇게 오랫동안 물을 잡고 강한 나비들부터 수조에 넣어줬는데요. 이게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. 제가 이 수조를 2012년에 시작해서 3년 8개월 정도를 운영했는데 동영상으로 남겨둔 건 이게 거의 다예요. 중간에 사진은 좀 촬영했는데 동영상은 몇 개 촬영하지 않았었어요. 이때는 많은 분들이 믿어주시는 거는 물론이고 응원도 엄청 많이 해주셨었거든요. 그래서 인증 영상이 필요가 없어졌던 건데 아유,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후회되네요. 자, 아무튼 지난번에 영상에서 이 수조가 완성형 수조라고 건방지게 말씀드린 건 제가 가지고 있던 여러가지 이론들을 정립하고 확인한 수조였기 때문인데, 지인분들도 많이들 오셔서 보셨었지만 제가 운영하는 기간에 단 한 마리의 나비 낙오도 없었고 무엇보다 백정과 기타 질병이 없었습니다. 광량이 높은 메탈 등을 사용했지만 이끼 역시 유리 벽면에 필름 말고는 온 적이 없었는데, 그거는 다음 편에 장비와 세팅 파트에서 한번 다루겠습니다. 이걸 검역이나 장비 파트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되고,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오늘은 제 수조를 소개해 드릴게요. 나중에는 이렇게 동호회 선배님들에게 산호도 얻어다가 키웠었는데 요 산호들 어떻게 되었을까요? 참고로 나비고기가 산호를 주식으로 하죠. 산호만 주로 먹는 애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나비들도 있는데, 궁금하신 분들은 아루몽이라고 적으시면 제가 영상 만들게요. 자, 물고기도 몇 종 더 소개하겠습니다. 이 골든나비, 이 예쁜 얼굴에 벌레가 징글징글하게 많은 녀석. 500원만 한 녀석을 데려다가 나중에는 손바닥보다 더 커졌는데, 사실 검역만 잘하면 이만큼 예쁘고 튼튼한 종도 없기는 합니다. 해소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 번쯤은 키워볼 만한 종이죠. 롱로우즈는 락 세팅을 잘 해놓으면 락 사이사이를 헤엄치면서 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진짜 예뻐요. 시선 도둑이죠. 가슴진으로 믿어 어찌저리 크고 예쁜지 진짜 최고입니다. 이 새들백 나비는 성장할수록 예뻐지는데 기질도 강하고 튼튼한 어종입니다. 수입량도 많아서 적극 추천하는 어종이에요. 이 아이는 투스파 코랄피쉬라고 하는데 나비 중에는 가장 조신하게 헤엄치는 진짜 기품이 느껴지는 나비입니다. 이 영상이 아마 세팅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촬영한 영상일 겁니다.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영상 뒷부분인데 쉐브론 나비도 엄청 자랐죠. 저기 보면 가장 조그만 녀석이 우리나라 꼬리줄 나비 고기거든요. 저 녀석도 1년 만에 한 손바닥만하게 자랐었죠. 또 우리나라에서 채집했던 청줄돔도 이때 키웠었습니다. 베트남에서도 블루라인 엔젤이라고 같은 종이 수입이 되는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청줄돔이 더 예쁜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간단하게 150cm 나비 수조와 나비 몇 종을 소개해 드렸고요. 다음 영상은 최대한 빨리 내일쯤 제가 키웠던 나비 종류를 전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장비 세팅과 관리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는 조금 짧게 영상을 자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나비고기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